오늘장 공략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유한타 증권 전익미란 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의 공략주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였는데요. 한 주간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5%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전략 재점검 드리겠습니다. 매수 안내를 드린 뒤에 손절가 부분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주가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안내드렸던 전자결제 관련 쪽 회유 비중을 늘려가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 최근 급등을 만들었었던 아마존과의 원화 거래 계약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들어온 수급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가능할 듯 하고요. 지난주 이후 연말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 한 주당 0.12주를 준다고 합니다. 주식 배당으로 12%를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래일 주요 임원들의 소유 주식수 변동 공시가 나오면서 500만 주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는 게 또 한 가지의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양호한 만큼 목표가는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매수가인 12,850원까지만 상승을 시켜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정미란 팀장님의 ST팜입니다. 오늘 장중에 14만 8천 원 가까이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호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나왔는데요. 네,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그리시안이 FDA 획득을 하면서 애초에 ST팜과 노바티스가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상업화 초기에 물량으로 약 6년 정도를 맺었습니다. 네, 매년 100kg 이상의 원료 공급이었고요. 네, 여기에 반해 이번에 FDA 승인으로 이제 계약 연장이라든지 필요 원료 수급이 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ST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올리고 기반 파이프라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과 빅파마의 임상 직전에 이제 따른 수요 증가로 글로벌 올리고 시장의 쇼티지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ST팜 코로나 백신 임상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나온 이후에 장중에 ST팜만의 좀 독특한 운동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고가를 치면서 이제 이런 수익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좀 더 긴 텀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ST팜 자체에서 충분한 수익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변함은 없고 다만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함께해서 1차 매도가는 16만 원, 2차는 18만 원까지 아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현우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명신산업입니다. 테슬라 및 현대기아로 직접적인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장 이후부터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었던 기업인데요. 상장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는 배터리의 성능으로 인해 주행거리 문제 개선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 경량화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기술력인 핫스탬핑 공법이 차량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핫스탬핑 공법으로 생산한 부품을 주요 전기차 업체의 러브콜을 받아서 공급을 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가 생산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에 이미 실적 성장세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모펀드들의 러브콜을 상장하기 전부터 받았다는 점 체크를 하면 좋고, 다만 상장 이후 고점을 갱신하고 지금 조정이 좀 나왔었던 상황인데 최근 주가가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이 확보한 지분 물량들이 보호 예수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량이 언제든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오버행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던 오버행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서 12월 6일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이 해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버행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신산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명신산업은 국내 현대기아 위주 자동차 부품 회사였으나 최근 테슬라와 협력을 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 매출 비중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텍사스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도 생산되는 물량도 대부분 독점 계약에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실적과 시성이 더욱 좋아진 상황이네요. 그렇게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 이제 막 상장 수급에 대한 오버행 물량이 해소가 되었고 신규 성장 가능한 모멘텀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테슬라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주목해야 할 명신산업 한번 픽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만 4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 4천원, 손절가 2만 9천원 제시드리고요. 한 번에 물량을 다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매수가에서 1차로 매수하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손절가 내에서 2차 매수하셔서 매집하는 방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하이브를 준비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좀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요. 하이브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빅히트가 이름을 바꾸면서 메이저 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신사업까지 본다고 했을 때 모멘텀이 상당한 부분으로 보이고 현재가 오히려 좀 좋은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브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와 NFT를 좀 크게 들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협연을 하고 있지만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에 4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이중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 확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세계관에 좀 직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하이브와의 어떤 협연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나 NFT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국내 이제 최대 가상화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나모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하이브와 두나모는 미국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NFT를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NFT 사업을 통해서 보다 이제 글로벌 고객 사업을 개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어떤 기업보다 NFT 사업에 가장 최적화되는 게 바로 하이브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팬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라는 팬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방탄이 이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그 어떤 메이저 부분이 바로 이 팬덤 플랫폼입니다. 꾸준히 이 위버스를 통해서 비수기, 성수기, 상금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꾸준한 이제 컨텐츠를 주고 있으면서 탄탄한 팬덤과 팬들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하이브만의 NFT 플랫폼 구축과 이제 또한 디지털 NFT 굿즈 개발에 이제 판매의 본격화를 볼 수 있습니다. NFT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컨텐츠, 특히 지적 재산권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하이브의 이 강점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 NFT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었을 때 그 어떤 기업보다 접근성이라든지 현실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12월 17일 이후로 좀 고점에서 좀 다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다소 이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 그 전에는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보여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분을 반환을 했지만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이제 글로벌 콘서트에 차질 있을 뻔했지만 이내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전망 또한 밝습니다. 미국 공연이라든지 뭐 MD 뮤직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대비 7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본격적인 공연 재개와 플랫폼 신사업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이브가 대략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뭐 테마파크, 화장품, 식품, 관광 등등 비엔터 종목까지도 사업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하이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순 엔터라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매수가는 34만 원에서 34만 2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중에 좀 나눠서 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31만 8천 원 드립니다. 만약에 손절가 부분까지 혹여 온다라고 하면 좀 추가 매수 한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눠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차 매도가는 41만 원, 2차는 46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략주, 전기차 관련주 명신산업 목표가 3만 4천 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주 하이브 목표가 41만 원. 오늘 드린 전략과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